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전에 다른 PHP 모임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예, 일단 XE 쪽 가지고 어떤 이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이슈들도 외부에서 좀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XE 3.0에서 프론트엔드 밸리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구했느냐. 프론트엔드 밸리데이터라는 거는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백엔드는 PHP 코드 쪽이고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웹 브라우저 쪽에서 밸리데이션은 이제 유효성 검사 처리,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문서는 RC4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간 지금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정식 버전 나갈 때라든가 그때 맞춰서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동일 자료로 좀 세미나를 반복하면서 자료가 좀 약간 도태되지 않게 계속 리프레시 될수 있도록 좀할 생각입니다. 프론트엔드 밸리데이터를 만들게 된 이유, 그러니까 왜 웹 브라우저에서 밸리데이터라는 그런 거창한 말까지 붙이면서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일단은 홈 서밋을 딱 눌렀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체크를 하기가 좀 싫었어요. 그 코드를 폼 서밋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잡는 게좀 귀찮았어요. 왜냐면 그 코드를 백엔드에 짰거든요, 이미. 백엔드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가지고, 아, 타이틀이 없습니다 하고 이 세션 에러 떨구고, 뭐 이런 처리를 다 해놨는데, 다 만들고 나서, 나다 만들었어 하고 줬더니 이제 UI 테스트 하는 쪽에서, 뭐야, 아무것도 안 됐어. 제목 없는데 왜 이런 거가. 메시지 나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또, 그럼 또 짜? 폰마다 짜기도 귀찮고 해서,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라라벨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PHP로 밸리데이션 처리할 수 있게 뭐 이메일 리콰이어드, 타이틀 리콰이어드, 뭐 타이틀 뭐 맥스 몇 길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또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이 폼이 있고 이메일 그냥 치고 하면은 이제 이메일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서밋 누르면 또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하는 이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이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삽입해서 그냥 끝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부분과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코드를 계속 다시 짤 수밖에 없지 않냐, 귀찮다. 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짤막한 코드만 보여드렸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 것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코드들이 필요할 텐데, 보면은 이제 데이터 룰과 데이터 룰 얼러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따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 룰은 조잉이라고 하고 데이터 룰 얼러 타입은 뭐 커스텀 얼러 타입이라고 이제 해놓으면 이제 폼에 어떤 체크가 일어나고 그다음 메시지가 수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룰 조잉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룰 셋에 있는 부분에 룰 네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백엔드 코드로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제 짜겠죠. 이거는 조인이라는 걸쓸 거고 백엔드에서 정의되어 있는 룰을 가져와 가지고 정의해 놓을 거야 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고 그 다음 데이터를 조인이라고 하면 이제 서밋 눌렀을 때 바로 그 폼에 대해서 온 서밋 이벤트를 잡아서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짜놨고요. 데이터 룰러 타입은 어떻게 메시지를 출력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쪽에 보면 토스트라고 있는데 토스트를 지정을 하면 메시지가 아래에서 튀어나오는 형태를 쓸수 있고요. 그 다음 커스텀 얼러 타입 아니면은 정의하지 않았을 때 이제 폼이란 요소를 쓰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 엘리멘트 인풋 안에 그 밑에 메시지를 출력하게 그렇게 기본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얼러 타입이라는 거는 서드 파티가 메시지 출력하는 요구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메시지 출력 양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작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사용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XE 프론트엔드 룰이라고 해서 코드를 짜놨는데요. 아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짜는 것이 아니라 PHP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문법은 블레이드 문법인데 어쨌든 PHP 코드로 이제 컴파일된 코드니까요. PHP 코드죠. 그래서 XE 프론트엔드 룰이라고 해서 이름을 조인이라고 하자 해놓고 백엔드에서 사용하던 룰은 어딘가에 모여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어레이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사용하려면 다시 끌어모으겠죠. 개발자가. 그래서 그냥 그 어레이를 갖다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데이터 룰에다가 내가 아까 백엔드 코드에다가 룰이라고 지정했, 조인이라고 지정했지 하고서 데이터 룰을 조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밋 누르면 바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심화돼서 코드가 내려갈 텐데요. 사용할 밸리데이션의 정의를 하는데 이제 밸리데이터가 루스셋 변수에 할당된 JSON 데이터를 기반으로 루셋 처리를 하게 되고요. 아, 예. 아까 앞에 있던 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PHP 쪽 코드에 있는 저 이제 SE 프론트엔드 쪽룰 코드가 이제 화면에 출력되면 PHP 코드가 를 작성하고 화면이 출력되면서 XE에서 코어에서 아까 프론트엔드에 룰이 된게 있구나라고 하면 자동으로 저렇게 화면에 이제 코드를 출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 룰의 조인과 뭐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 맞춰서 이제 출력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룰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RC5에서 좀 변경이 돼서 정의하는 방법은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는 문서 업데이트를 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터에서 이제 이밸루에이터를 구현해 줬다라고 이제 잠시만요. 한번 했던 건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이 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PHP 백엔드에 구현된 룰 코드를 백엔드 밸리데이터에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required라는 코드는 원래 PHP 코드예요. 이게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required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JSON을 required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그 코드를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required function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라벨 백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꽤 많은 단은 아니고요. 반은 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룰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룰들은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터라는 이 의미를 만들고 그 안에 이밸류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뭐 리콰이어드 뭐 알파 넘버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밸류에이터 그러니까 리콰이어드라는 게 정의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면 되지만 그러면 정의되지 않은 코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컨펌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동일한지 체크하는 부분의 코드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밸리데이터 룰 조인이라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조인이라고 정의된 그 룰셋 안에다가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집어넣고 그게 만약에 동작을 시작을 할 때에는 어떤 코드를 처리할 건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XE 밸리데이터 풋 해서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에 대한 이제 내가 짠 룰셋. 그러니까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룰셋을 제가 만든 거죠. 왜냐면 코어에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 룰셋 코드를 어떻게 하면 서드 파티가 삽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코드 예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에 대한 코드를 짜서 안에다가 비밀번호 이제 그 일반 비밀번호가 있고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룰셋을 추가하는 코드인데요. 그 룰셋에 대한
문자열 입력이 없을 때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뿌리고요. 그 다음은 패스워드가 같지 않을 때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뿌리게 서드 파티가 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뭐 커먼 JS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래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해 놓고 그다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게 코어 부분이잖아요. 이게 서드 파티 부분이면 내가 짠 코드를 당연히 루스 안에 담았을 텐데 이게 코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던 로그인 회원 가입 화면에다가 이 컨퍼메이션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좀 추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드 파티를 넣고 자바스크립트 추가해서 조인 조인을 맞추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효성 검사가 만약에 끝났는데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폼이 넘어가서 이제 뭐 다음 스텝이 막 이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던 이밸리에이터 그러니까 이 유효성 검사하는 이 문자열이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텐데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행위에도 보면은 서드 파티들은 다 제각각의 어떤 요구사항을 담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퍼라는 또 어떤 객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그래서 이제 그리퍼라는 게 아까 앞에서 메시지를 출력할 때 밑에서 띄우는 건 토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어에서 이제 토스트와 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구현되어 있고요. 근데 서드 파티는 나는 지금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거고 좀 다른 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얼럿 타입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해당 인터페이스에 맞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는 매뉴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개는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XE Validator Extend Alert Type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커스텀 얼럿 타입이라는 부분을 이제 집어넣고 저 커스텀 얼럿 타입이라는 걸 아까 데이터를 얼럿 타입이었나요? 그 부분에다가 정의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코드로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구조를 짤때 항상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코어를 수정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최신 버전에 패치된 걸 사용하라는 게 가이드가 있는데 코드를 수정하고 나면 업데이트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제 이슈인 거죠. 이런 코드들은 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SBS 프로젝트에서 다 나왔던 경험에서 이제 추가로 짜고 인터페이스 뚫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가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메시지 출력은 내가 막 커스텀하게 할수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공개 소프트웨어 영양 플라자 그쪽 홈페이지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이슈였는데 저희는 원래 여기에는 저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렇게 한글로 이메일을 내보내지 못했었어요. 어떤 근거로 이메일을 내보내야 될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폼을 메시지를 출력할 때 여기 인풋 엘리멘트에 있는 네임 부분에 있는 걸 보고서 이메일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메시지 출력할 때이 네임 안에 있는 밸류 부분을 보고서 이메일을 영문으로 나갔죠. 이메일을 근데 또 이제 입력해 주세요 나갔더니 사이트 운영하는 쪽에서는 아 이게 말이 되냐 한글로 이메일이어야지 어떻게 영어로 이메일이냐 이거 못 쓰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당 인풋에다가 데이터 밸리데이트 네임이라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하면 그걸 통해서 메시지 조합 다국어 메시지 조합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처리하고 났는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막 되게 곤란하게 했던 게 역시나 다국어 처리였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계속하다가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터라는 걸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메시지를 출력해야 될 때, 자바스크립트 메시지를 출력해야 될 때, 메시지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쪽에 보시면 validation.requi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라벨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키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저희 XE 자체 XE3에서 만든 다국어 키도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관리자 사이트에 다국어 쪽에 가면은 그 키들을 다 나열돼서 볼 수도 있고 코드 레벨도 볼수 있고 한데요. 이렇게 메시지 추격 부분에다가 그 키, 해당 키 부분을 validation.required라고 찍어서 메시지를 true로 태우면 저렇게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도록 지금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에 어떤 메시지가 출력될지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처음에 페이지가 딱 호출됐을 때 바로 처리를 하지 못했고요. 처리하고 나서 메시지가 출력되는 순간에 이제 백엔드 그 에이저스로 가서 다국어를 한번 물어보고 출력하도록 예. 그렇게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그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귀찮음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쓸만은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써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는 경험을 좀 해서 버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다듬으면 쓸만하나? 했더니 좀 다듬었더니 쓸만은 해졌는데 이거는 또 이제 뭐웹 에이전시라든가 아니면 SI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이 어떤 개발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뭔가 또 다른 개념으로 또 해결해 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편하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기는 했다. 예,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